딸기 스무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 바로 그 오늘 이슈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난리 보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카페를 잘안 봐가지고 그 이슈를 좀 이렇게 원래는 방송할 때는 항상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보는데 약간 좀그 저를 수가 있어요. 예, 10페이지까지 한번 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도 인기글이 후반글이 있네. 아, 아나랑님이죠? 옆에 자랑하는 BJ. 아니, 옛날에는 알고 지냈던 사이인데 지금은 뭐 연락한 지도 오래됐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만날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님자 붙이는 거죠. 예. 여친룩의 정석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여자친구가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은 나는 좀 별로일 것 같아요. 밖에 돌아다녀 보면은. 이게 어떻게 여친룩의 정석이, 요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좀 너무 짧은 이렇게 원피스나 이런 것들은 사실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근데 내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건 굉장히 또 보기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분은 누구셔? 얼굴이 되게 애기애기하네. 브금이 안 나온다고? 방송에서? 아, 마이크 통해서 브금이 나온다고? 좀 올리면 돼. 아니다, 아니다. 잠깐만. 됐다, 됐다, 됐다. 자, 미안, 미안해. 조금 줄일게. 오케이. 오케이. 이건 좀 많이. 야, 아이고, 야, 이거 씨발 이런 걸왜 올려, 개새끼야. 야, 주지야, 이제 닉네임도 주지네. 아이 개새, 인기글 가면 기분이야 좋겠다마는, 야 이건 좀 너무 심하잖아. 수위가 좀 빡세네. 아씨, 야, 안 되겠다. 야, 이거 안 돼. 에바야, 야, 이런 거는 하지 마, 친구야. 아야야야야야, 씨발. 야, 지워버려, 이것도. 빼. 다양한 섹스 테크니까, 씨발, 꺼져. 한국, 일본, 중국? 뭐야.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야, 너무 야한 것만 이렇게 올리네, 개놈 새끼들이.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위에서부터 쓱 볼게요. 인기글 한번 봤고요. 예.
고등학교 졸업사진 겨울왕국 엘사 컨셉하고 찐탈색 한 후기 새벽이니까 심심해서 써봄 음슴채고 여고생인데 엘사 컨셉으로 이렇게 뭘 하고 싶어가지고 요즘은 진짜 그 졸업사진을 되게 개성 있게 찍는 게 학교에서도 이렇게 좀 뭔가 되게 자유분방해진 것 같아요. 옛날 저희 때는 그냥 항상 스포츠머리에다가 이렇게 두발도 자유가 아니었고 그랬었는데 근데 성지고는 좀 남달랐지. 근데 전에 다니던 예고에서는 그런 게 확실히 있었어. 탈색, 와. 와, 아, 이 머리가 엘사 머리구나. 이거 할래, 이런 이 머리 하려면은 탈색을 세 번이나 갈겨야 되는 거야? 보니까 그래 보니까 두피가 녹아내리는 느낌이 든다고 하네. 오. 40만 원 썼대. 졸업사진에다가 탈색, 헤어, 메이크업, 엘사 옷, 택시비. 한 40만 원 썼다고. 그래요? 예. 엘사니 얼굴이 궁금하네. 자, 넘어가고. 중국 남부 현재 상황이라 그러는데 중국에 아이구야.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내리는데 하루에 강수량이 500mm가 오는 곳도 있다고. 와. 천벌받았다 그러는데, 아이, 또 그렇게까지는 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전 세계인들이 지금 아무래도 좀 약간 코로나 때문에, 중국을 싫어하지. 이름도 코로나로 하면 안 돼, 사실은. 우한 폐렴이지. 이거 볼게요.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나온 내용인데 4년째 일도 안 하고 술만 마시는 남편 송정혜님 그리고 김영재님 42살 동갑내기 부부 그러면 아이는 집에 있는지 그러니까 남편이 일을 안 한다 이거야 남편이 5년째 일을 안 하고 술만 마신다 말은 똑바로 4년째입니다 4년이나 5년이나 똑같지 4년째 일도 안 하고 술만 마시는 남편은 어쩌면 좋죠. 둘이 결혼한 지는 얼마 됐나? 결혼도 무직, 음주도 4년째. 아, 수전증 있나 보다.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갖고.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손이 부들부들 떠잖아요. 술을 하루에 세네 병은 기본으로 마신다고. 밥도 안 먹고 매일 마신다. 남편이 이제 베란다에서 거실로 가는데 억하면서 쓰러졌대. 거품 물고 손발이 오그라들더니 발작을 일으키더라고. 그 일을 겪고 나서도 술을 계속 마신다고. 존노답이네. 생계는 아내분께서 아 초등학생 때 짝꿍이었다 그래요 이 둘이 고등학교 졸업 후 연인으로 발전해서 3년 동안 교제하고 사연이 많네 이혼해 서장훈 표정 레게노네 그래요 다음 볼게요
아, 이건 재미없을 것 같아. 좀 재밌는 거 한번 좀 찾아볼게요. 요즘 휴대폰 카메라 필터 뭐야? 2D로 바꿔주는 거야? 우와! 틱톡이야? 틱톡 이렇게나? 오, 대박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2D가 미래인 것 같다. 쩐다. 이런 게 되는구나. 요즘 10대 애들은 틱톡 진짜 많이 쓰긴 하던데. 다음 볼게요. 신박한 먹방. 도남이라는 유튜버 분인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좋네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뭐지? 잠깐만. 우와. 이거 특수효과지. 아, 편집으로 이렇게 한 거야. 별걸 다 하네. 저런 거 보니까 존나 좀 자괴감 든다. 내 유튜브는 변함이 없는데 저런 것들 막 시도하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예. 다음, 10개 싹. 형, 저거 엄청 어려운 효과는 아니야. 아, 그래? 너가 할줄 알아? 너내 편집자 해주라. 뭐 재밌는 게 없어. 비응신 같은 거밖에 없네. 급발진 해버리는 환자. 나이 아저씨 아는데. 이거 AV잖아. 이 아저씨 진짜 모양이. 나이 아저씨가 난 겐진 성님 말고 있잖아. 이 아저씨는 상대적으로 별로 안 알려졌거든? 근데 이 아저씨 모양이 진짜 야무져. 모르는 사람들 은근히 있네. 그리고 내거 모양이 약간 이 아저씨랑 좀 약간 비슷해. 내게이 아저씨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 자, 다음. 아니, 왜? 10개 싹. 저 아저씨 머리부터가 기둥컷이네. 야, 이거 이번에 되게 그 개누 훌륭하다 보더컬리 이거 그 영상 나도 봤거든. 이거 대박이더만. 요즘은 방송국 사람들이 어그로를 엄청 이렇게 끄는 것 같아. 뭔가 일반인들이 물론 잘못된 분도 있지만 일반인들 중에서 약간 좀 어그로를 쓸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골목 식당도 되게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 보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막 그래서 시청률을 막 올리잖아. 그런 어그로성으로.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 걔는 훌륭하다. 이게 뭔 일이냐면 그 이제 집에다가 이제 보더콜리라는 그 개를 키우는 어떤 여성분이 있는데 엄마랑 둘이서만 산단 말이야. 근데 개가 오고 나니까 좀 둘이 사이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역할을 해줘가지고 이제 그 개를 키우는데 그개 관리 같은 걸잘안 하고 또 굉장히 노답 주인들이 되게 많아. 견주들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강아지 편? 강아지 그 애견인들의 골목식당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근데 이집 주인이라는, 아, 그집 주인, 그, 뭐야. 이번에 나왔던 이 보더콜리 그 견주가, 좀 SNS가 털렸는데, 좀 그동안 했던 그런 행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안 좋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동물을 분양을 할 때, 고양이 이거 너무 이쁜데 나 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약간 물건 대하듯이 또 버릴 거니? 이러고. 이제 주변인들의 댓글도 좀안 좋고, 집에서 뒹굴뒹굴거리는데 삶에 낙이 없어. 햄스터나 한 마리 키울까? 그러니까 약간 두루이드요. 그냥 동물, 그냥 심심한데 동물들이나 좀 가지고 놀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햄스터나 키울까? 고양이나 좀 키울까? 뭐 키울까? 이렇게 하면서 얘가 그 개거든. 보더콜리. 그리고 이제 집에서 개를 키울 만한 환경이 안 돼, 이 여성분이. 아버지가 그 개만 보면은, 야! 안 가! 전혀 안 가! 이러니까, 개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한 마리를 더 데려온 거야, 보더콜리 한 마리를. 이유? 그냥 귀여워서. 뭔가 무책임하거나 약간 그런 그 죄책감 같은 거는 전혀 없고, 그냥 다 귀여우니까. 10개 싸. 배변 패드 살돈 없다면서 놀러 다니는 클라스. 그러니까는 이제 얘네들이 스트레스 받고 좀 온전한 그 클만한 환경이 안 되니까 원래 키웠던 애가 얘를 자꾸 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얘가 위험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변기 뒤에가 막 숨어 있고 막 이러거든 얘가. 귀엽긴 진짜 귀여워. 그래가지고 강영옥 선생님이 이렇게 무릎 꿇고 이제 저기 그 보호자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담비 얘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보내야 돼요.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보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무릎자리 생기고 어저께랑 엊그저께랑 네이버 실검 순위에 계속 올라와 있던 거야. 근데 이제 포기를 못 하겠대. 다 키워야겠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거든. 이 사람한테 이제 그 강아지 이제 훈련을 하는 부분을 이제 보여줘. 여기서 이렇게 솔루션을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강아지가 잘했을 때 예스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했는데 말도 못 하고 그냥 엄청 답답한 거야. 나 영상을 봤는데. 아주 그냥 칭찬 그냥 예스라고만 해 주면은 얘가 잘했으면 예스만 해 주면 돼. 그리고 보더콜리 자체도 굉장히 똑똑한 개예요. 그래 가지고 다른 개들은 몇번 반복해야 되는데 얘네들만 두세 번만 해도 그냥 금방 아는 그런 강아지인데 그것마저도 견주가 능력이 안 돼갖고 바보같이 막 예스라고 하라고 해야 되는데 답답해가지고 예스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소리 이제 빡쳐갖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답답한 스타일. 뭔지 알겠지? 근데 이 프로그램이 진짜 좋아. 솔직히 나도 양심 고백하자면은 저도 예전에 강아지 키웠었는데 솔직히 진짜 파양을 했어요. 두 번이나.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전에 샤페이라는 견종을 키웠었는데 걔는 그 어린이집 애들이 많이 이렇게 그 정원 있고 막 이런 어린이집에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잘 크고 있고 와꾸라는 강아지도 파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너무 그냥 귀엽고 외롭고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입양을 해가지고 키우는데 이게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똥 싸는 것도 막 내가 비위도 약한데 막 우회구회거리면서 막그똥 치우는 것도 너무 곤욕스럽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내가 무책임해지고 얘한테 잘못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 얘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얘도 생명이기 때문에 난그 이후로는 절대로 강아지 키우려고 생각을 안 해요. 애초에 내가 그래서 가끔씩 아 나도 집 넓, 이번에도 이사 왔는데 아집 넓어졌는데 강아지나 한번 키워볼까 했는데 접었지. 항상 그냥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그러고 나는 그냥 접어버려. 그 마음을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랄프가 있어도 랄프도 자기 일하고 그래야 되는데 강아지 뭐 산책시켜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랄프도 자기 생활 있고 한데 랄프한테 맡기는 게 아니지. 내가 샀으니까 내가 저기를 해야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아무튼 이분 욕 뒤지게 먹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3대 진미 푸아그라 여러분들 아시죠? 세계 3대 진미가 뭐냐? 푸아그라 그리고 저 버섯 뭐지? 그 트러플이랑 나머지 하나가 뭐였더라?
캐비어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인데 그중에 푸아그라잖아요. 근데 푸아그라가 아시죠? 어떻게 만드는지. 오리 주둥이 열어가지고 거기다 깔때기 꽂은 다음에 막 이거저거 뭐 음식물 사료 막 오바되게 막 먹여가지고 이렇게 지방간이 걸리게 해가지고 띵띵 부른 이 간으로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아무래도 동물 학대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퇴출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오리나 거위 간을 크게 만들어서 사료를 강제로 먹이는 이 방법을 이게 이제 좀 요즘엔 파이프로 강제로 부풀린다고. 아, 굉장히 미개한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먹을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동물들도 인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이거를 이제 이번에 뭐좀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사료 강제 주입 없이 푸아그라를 만든다 그래요. 예. 이거 저는 먹어봤거든요. 근데 되게 약간 좀 녹진한 그런 맛이 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거에 그렇게 난 그렇게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리고 유래가 옛날에 이렇게 못 살던 사람들이 고기가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해갖고 만들어가지고 고기처럼 이렇게 지방을 보충하는, 그렇게 그런 데에서 유래가 된게 사실 푸아그라라 그래요. 아무튼 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좀 약간, 윤리적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다음, 형님 개고기가 진짜 세계 진미입니다. 야무져요라고 하는데 이제 개고기 처먹고 그런 거는 아무래도 아니지. 좀 미개하지 아무래도. 아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없어질 조만간 없어질 그 식문화가 바로 개고기 문화. 예,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안에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진짜로 개고기집들 많이 없어졌어요. 저도 이제 안 먹어요. 네. 유튜브에서 쳐보면은 개고기 먹방이 없어. 봐봐.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먹는 사람은 없고, 100개 싹. 이분 딱한분 있네. 별로 없지 사실. 딱한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욕 존나 많을 것 같은데. 개고기 먹는다고? 근데 눈치 보여서 못 먹어. 싫어요 존나. 싫어요 존나 지켰잖아. 봐봐. 요즘 기력이 정말 기력이 없는데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최근 먹은 음식 중에 가장 힘이 나네요. 속도 편하고요. 점심에 먹은 반계탕보다 훨씬 맛있는 듯합니다. 동의보감이 아직도 어느 정도 맞긴 한 맞는가 봅니다. 중국의 한이서 넘어가고 싫어요 왜 이렇게 많아. 소 돼지 닭은 되고 개는 안 된다는 편견도 버려. 자기도 고기는 먹고 할 말은 없으니 조용히 비추스만 올라가는 개빠들. 여기 이제 일치마로 오신 분들도 많긴 한데 어찌됐건 민심은 이거라는 거지. 개고기는 좀 드시는 장면이 나오네요. 나 보면 안 되겠다. 맛있어 보인다. 아니 뭐 봐. 보면 안 되겠다. 존나 맛있어 보인다. 아 진짜로. 존나 맛있어 보인다. 아니 고기가 방금 나왔던 그 화면에 잠깐 잡혔던 그 고기가 그 부위가 존나 맛있어 보이네. 저는 사실 많이 먹어봤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먹어봤었는데, 아니 솔직히 맛있긴 맛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자면 맛있긴 존나 맛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대의 흐름이 단백질원을 이제 보충하고 그러려면은 다른 고기들도 대체 고기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고. 예, 자. 아, 맛있긴 맛있습니다. 예. 이제 안 먹을 뿐이지. 다음. 100개 싹.
성희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자제한 15초 안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키키키. 뭐야, 이 자른? 남친이 너무 잘해서 멘붕이다. 이 여성분이 성관계를 평소에 하는 걸 싫어하는데, 스킨십도 남자친구를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노력하는 편이다. 이런 여성분이 계세요. 성욕이 별로 없는 여성분들이 이제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맞춰주는 경우가 굉장히 은근히 또 많아요. 20대 초반에도 그러고, 10대 후반에도 좀 그러고, 남자친구를 위해서 애무법도 찾아보고 연기도 하고 산부인과도 가보고 그랬는데 솔직히 성관계시 아무 느낌이 없다. 지금 근데 전 남친이랑 그랬었는데 사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었다. 근데 지금의 남친을 만나면서 행복하긴 한데 성관계를 정말 하기 싫고 아니다. 뭐야? 아, 어떤 사건이 있었네. 자, 볼게요. 예전 남친들은 근육질이거나 운동 좋아했지만 지금 남친 60kg도 안 나가니까 힘들진 않겠다는 생각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막상 해보니까 남자친구가 정말 잘하더라. 진짜 깜짝 놀랄 정도였다. 원래는 성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항상 맞춰주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존재한다는 걸 이제한다는 게 개탈스러운 정도였어요. 이게 전문용어로 여초 사이트에서 오선생이라 그래요. 예, 오르가즘. 오르가즘을 이제 느끼는 거죠. 오 선생이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 선생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오 선생이 오셨고요. 두번다 사정을 좀 빨리 해서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진짜 너무나도 좋았다.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꽃잎이 터질 뻔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순간만은 진짜 세상의 모든 유식거리들을 다 보잘것없는 것만 같고 지상이 아니라 천상계에 내가 떠 있는 그런 느낌. 이 정도인가요? 아니, 남자랑 여자들은 신체 구조가 좀 달라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잠깐 이게 딱 와요. 근데 극혜락이 야무지죠. 아시죠, 남자분들? 다들 자위해보셨으니까.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존나 계속 간대. 지속된대, 이게. 우리가 날아갈 것 같은 그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글만으로 봐도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죠? 그렇다고 합니다. 예전 남친이 운동을 막 오래 했고 자기가 엄청 잘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도 엄청 잘했다. 전 남친이 허세를 부렸는데 그거보다도 또 엄청 잘한다. 거의 신 수준이다. 두 번째로 모텔에 갔을 때는 처음보다 오래 해서 더더 좋아졌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이후로 내 자신이 뭔가 타락한 것 같다. 집에서 친구랑 밥 먹는다는 그 생각이 나고 엄마랑 있어도 그 생각이 난다. 강의 시간에도 생각이 난다. 남친을 보기만 해도 온몸에 모든 피가 거기로 쏠린다. 원래 그 자위하는 거 이런 거 진짜 혐오스럽게 생각했는데 남친이 일이 늦게 끝나서 못 본다고 했을 때못 참고 막 자위하는 법 찾아봐서 하고 그랬었다. 근데 그 느낌이 그 느낌이 아니다. 자기 전에도 생각나고 무슨 17세 남자 고딩이 돼버린 것 같다. 지식인 보니 사춘기에 그런 욕구 운동으로 풀어야 된다고 해서 헬스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는데 나는 반대로 몸이 더 건강해지니까 더 심해진다. 내가 너무 음탕한 사람 같다. 이유 없이 엄마 얼굴을 보는 게 너무나도 민망하고, 제가 집에서 조용하고 그나마 똑똑하고 착실한 이미지인데 이런 자신이 굉장히 민망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허 그래요. 굉장히 물꼬를 튀어줬네요. 아주 포문을 열었네요. 이 남자친구분께서. 예. 나중에 이제 후천적으로 성욕이 갑자기 막 증대하기도 해갖고 그래요. 그게 느낌이 좋았다면은. 근데 보통의 그 여자분들의 첫 경험은 이렇게 크게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또 많다 그래요. 어디서 뭐 이렇게 봤는데 그 처음에 막 아팠다, 뭐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첫 경험은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다들 뭐 느끼거나 그러지 않나. 후천적, 여자는 좀 약간 후천적이고. 그래요? 자, 다음 10개 싸. 어떻게 하면 오 선생 가정 방문 시키는지 알려주라 코영. 형 잘하지.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동굴이라고 생각하거든. 여자친구가. 그래서 나는 이 박박 긁어줘. 여기저기 박박 긁어준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좀잘 느끼는 것 같아.
아니 왜 더럽다고? 내 입으로 얘기하니까 좀 더러운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좀 박박, 그러니까 동굴이 있으면 거기 이제 박박, 2시, 뭐 8시, 뭐 4시, 10시 할거 없이 그냥 박박, 이곳저곳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좀 약간 좀 야한 거 주제로 다루는 그런 주제의 유튜브 영상이 이제 그런 채널이 있어. 근데 거기서 얘기하기를 크기도 뭐 모양도 길이도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적당선은 있어야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발기력이라 그러더라고. 발기력. 단단한 거. 그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치, 강직도. 내 다음 순두부 이러는데. 나중에 여자친구 사귀고 같이 커플 유튜브 하면은 내가 물어볼게, 여자친구랑. 이런 좀 19금 Q&A 해가지고 진짜 한번 물어볼게. 자, 다음. 자, 이번에 굉장히 또 좋은 법이 개정이 됐어요. 포장 규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까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트에서 이렇게 까까 고르다가, 아, 맛있겠다. 이거 포장이 너무 잘돼 있으니까 졸라 맛있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와요. 사오는데 막상 까서 보면은 몇개안 들어있어. 그럼 이제 빡치거든요. 역같죠? 근데 이게 진짜 그동안 이랬어요. 그리고 까가지고 이게 그 박스 한 면에다 딱 몰아넣으니까 이 정도면 양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빅파이도 그러고, 이거 보고 이제 창렬이라 그러죠. 낱개 포장, 질소 포장, 완충재, 받침 접시 등 과도하게 이런 것들 쓰면서 몸집을 부풀려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바뀐대요. 제품의 종류별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 포장 공간이 20%를 넘어서는 안 된대요. 네. 단 포장 방법이나 설비 교체 때문에 2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고. 그러니까 2년 뒤로부터는 다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네. 이런 건참법 개정 잘하는 것 같아. 그지? 그런 의미로 저도 가나 초콜릿 좀 먹겠습니다. 가나 초콜릿 좀 갖다 줘. 땡긴다. 오히려 이런 게 나아. 오히려 포장된 거는 여러분들 마트에서 고를 때 이런 게 나아. 왜냐면 안에 보이잖아. 그지? 차라리 이런 게. 이건 좀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는데도 가격이 뭐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런 게 낫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는 거. 이런 건 괜찮아요. 예. 박스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렇게 포장해 놓은 것들은 양이 얼마 안 되지. 아, 맛있다. 나는 단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초콜릿 같은 경우는 가끔씩 한번 먹어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아, 저단거 별로 안 좋아. 잘좀 약간 짠걸 좋아하지. 자, 다음. 물개야. 물댕댕이죠. 뚝배기 야무지게 무네. 시볼 새끼.
아, 얘네가 잠수복 입은 사람을 동족이라고 생각한대. 귀여워. 대가리 야무지게 무네. 다음. 자, 일본 어떤 그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어떤 여성분이 일본의 한 주택가에 매번 다른 남학생들이 드나드는 일이 발생을 했대요. 학생들의 비행 행위 등으로 이웃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집주인인 회사원 40대 여성이 체포가 됐는데, 이 여성이 이 남자애들을 데리고 뭘 했냐? 근처에 10대 남자 중고생들을 깨워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혐의를 인정한 뒤 남학생들이 너무 귀여웠다. 카와이 데스네. 얼굴도 성격도 전부 내 스타일이었지만 연애 감정은 없었다. 그저 육체적인 관계만 탐닉을 했다. 그래요? 아니 뭐가 부러워? 왔구 봐. 뭐가 부러워 얘들아? 아니 40대 아줌마잖아. 지금 여기 방송 10대들 보고 있나? 아니 40대 아줌마가 뭐가 부러워? 미신여우야. 아줌마 이쁘면 가능하다고? 아이. 그래. 자, 다음. 뭐야? 넘어가고. 우와, 누구야? 김나정 아나운서라 그러네요? 고우시네. 아이구야, 아이구야, 아이구야. 아, 이분 알아, 알아. 아야야, 너무 야하다, 너무 야하잖아. 잠깐만. 아따씨, 사진 보소. 일본에서 본 한국인의 단점 12가지라 그래요. 일본의 대표 커뮤니티 2CH, 여기 이제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이제 DC 인사이드 같은 그런 곳인데, 주 내용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10년 정도 하면서 느낀 한국인들의 단점이라고. 일본인들의 시선이니까 괜히 흥분하지 말고 감정 다스리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어찌 보면 이제 객관적인 지표가 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한국 사람들은 오지랖이 좀 넓다. 남이 뭐라든지 관심이 너무 많다. 자기와 다른 길 선택한 사람 비난하기. 튀는 걸 싫어한다. 집단주의가 강한 나라, 그 집단주의가 강해서 회사 같은 데서 머리 스타일이 좀 특이하거나 옷을 조금만 잘 입어도 은근히 비난하고 견제를 한다. 맞나? 인생의 시간을 정해놓는다. 몇 살에 대학을 가야 되고, 몇 살에 결혼을 해야 되고, 몇 살에 뭐 군대를 가야 되고, 이런 태클을 꼭 정석으로 정해놓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늦으면은 인생 실패자 취급을 한다. 결혼을 위한 결혼을 한다. 한평생 살고 싶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결혼은 필수적이라서 못을 박은 뒤, 나이를 먹으면 선보고 대충대충 성격 맞는 사람이랑 가식적인 결혼을 한다. 아하, 손님은 왕이다. 세계 어딜 다녀봐도 유독 한국만큼 손님이 왕행세하는 하려는 나라가 없다. 종업원들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 자리에서 진상을 부린다. 갑질의 나라.
자기도 나이 먹고 개그 부르면 부하들에게 갑질 엄청 하면서 뒤로는 한국 갑질 때문에 문제라며 뒷담화를 깐다. 갑질의 나라. 이거 공감해. 남이 몰라가는 걸 좋아함. 자기가 잘 되기보단 남들이 자기 수준으로 떨어지길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다. 이거 진짜 공감해. 연예인들 중에서 누구 하나 꼬꾸라지면은 자신의 어떤 처량한 위치에 가까워지면 만족하는 그꼴 좋다, 꼴 좋다 이러는 거. 예, 유명인들 조금 꼬꾸라지면은 그거에 환장하는 민족.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특성이다. 종특이다. 저도 근데 사실 좀 그랬던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무사태평해 보이고 기세등등했던 어떤 연예인이 순간에 어떤 실수로 나락을 가버리는 거야. 근데 이걸 보면서 놀랍기도 하면서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그 이후에 행보를 지켜보면은 뭔가 더 그런 게 있더라고. 군기의 나라. 똥군기. 근데 똥군기는 좀 많이 빠진 것 같아. 나 고등학교, 나 예고 다닐 때만 해도 그때 장난 아니었거든.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신입생 환영회 때 그때는 이제 말을 유창하게 잘했는데, 기숙사 생활하면서 3학년, 2학년 선배들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고 나니까 말더듬이 돼버리고.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군기의 나라. 지금은 군기가 좀 많이 빠지고, 지금은 이런 건 거의 사라지지 않았나 싶어요. 몇년 전만 해도 불구하고, 몇년 전만 해도 대학교에서 군기 잡는다고 해가지고, 막, 선배들이 단톡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후배들한테 이렇게 했던 그런 갑질, 여기 어디 대학교다, 어디 대학교다 해가지고, 이 교수님들이 막 쥐잡듯이 잡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이런 게 없다고 알고 있어요. 예. 회사도 겁나 심하다 그러는데, 아 그래? 회사도 심해? 회사에서 군기를 잡아? 10개 싸. 근데 회사에서는 호칭이 한국 C잖아. 사람은 남이 몰매를 맞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보려 하지 않고 같이 몰매를 때리는. 근데 그런 게또 있잖아. C라고 부르기 때문에, 윤태훈 씨? 커피 한잔 부탁해요. 윤태훈 씨, 회사 생활 참 멋같이 하시네. 아 내가 전에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자꾸 근무 시간에 뭐 처먹어요? 에? 그 가자 부스럭거리는 소리랑 이거 그 껍질 부스럭거리는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 생각도 안 해요? 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다음. 연예인에게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댐. 어리숙한 공인 논리로 모든 연예인들에게 공무원 수준이, 이것도 진짜 심하지. 이것도 진짜 심해. 연예인들한테 그좀 열포 가는 사람들이 존나 많긴 해, 진짜. 그 중에서도 특히 여자들이 좀 심해. 미움받는 여자 연예인들 보면 딱히 잘못한 거 없거든? 근데 결혼했다고 욕처먹고, 애기 낳아가지고 인스타에다가 자기 애기 자랑했다고 욕처먹고, 또 일상 뭐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면서 사진 찍어도 욕처먹고, 물론 무개념 짓을 한 연예인들에 대한 그런 건 있겠지만, 괜히 이유 없이 욕을 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어떤 여자 연예인들 뭐 누구 이름 쳐보고 그럼 네이버에다가 그 기사에, 연예 기사에 막 올라가 있어요. 화나요 대신 요즘은 놀랐어요가 찍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이건 진짜 문제인 게 뭐냐면, 지금도 연예인이 이 중에서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연예인이 뭐, 아 그래 뭐그 트와이스로 쳐봐. 트와이스로 쳐보고, 야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이러냐. 봐봐. 네이버 뉴스지. 근데 네이버 뉴스인데 연예인에 대한 네이버 뉴스인데 봐봐. 댓글을 못 달게 돼 있어. 연예인들은 댓글을 못 달어. 연예인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이 감정 외에는 연예인에게 아무런 피드백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야. 네이버 바뀌었잖아. 댓글 못 써. 악플이 얼마나 심하면. 그냥 근황 전하고 새로운 작품 했다고 연락을, 이제 새로운 작품 찍었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기사를 뿌리는데, 거기 기사에 이제 댓글이 그런 거지.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고 알려주려고 했던 내용보다는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 이 놀랐어요 찍힌 것도 봐봐. 이게 화나요가 대체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네이버에서 이렇게 바꿀 때 자기네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겁나게 했을 거 아니야. 아니 대한민국 어느 나라가 이런, 아니 진짜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이 감정을 제외하고는 그 아무런 피드백도 할수 없다라는 게 그렇지 않아? 이거 존나 이좀 미개한 거야. 이건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런 민심 반영을 이제 싫은 거는 이제 이런 거야. 놀랐어요로 표현을 하는 거야. 여자리에 원래 화나요가 있었거든. 화도 내지 말라 이거야. 이 연예인의 어떤 소식을 뭔가 새로운 작품을 활동하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것만 알아가면 되고 이런 댓글도 있어. 싫은 아 보기 싫은데 왜 자꾸 올라오냐고. 그럼 네가 보지 마 이거지. 그냥 보기 싫으면 안 보고 제끼고 지나가면 되지. 꼭 그런 댓글이 있어. 안 궁금한데 이분 누구시죠? 이지랄하면서 빈정거리는 새끼들. 그지? 그지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네가 모르거나 싫으면 이 기사를 클릭을 안 하면 될거 아니냐. 사실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거든. 근데 올라왔는데 그거 더 웃긴 건 뭐냐? 그래서 그런 댓글이 딱 올라와 있어. 거기다 좋아요 쳐 누르는 새끼들 뭐 하는 새끼들이냐고. 맞잖아. 보기 싫은 연예인에 대한 댓글에 대해서는 그냥 그 기사에 대해서는 안 보면 지가 제껴가면 되는 거지. 그런 의미로 저 한번 검색해 볼게요. 10개 싹. 악플을 쓰는 거야? 미음 궁금해서 그럼 코트형 악플 쓰는 건 이응지예. 왜 나는 화나요를 찍어요? 아니 뭐가 화나는데? 아니 말해봐. 뭐가 화나 그렇게? 어? 아니 씨발 나는 왜 화나요가 찍히냐고. 어? 형님 빨간 놈으로 하나 들어갑니다. 화나요. 화난다. 화가 나요. 아니. 왜 이렇게 그릇되고 삐뚤어진 팬심이 왜 여기서 작용하냐고요, 여러분들. 예? 아니, 좋아요를 찍어줘야지 왜 화나요를 찍냐고. 저 이거 보정 1도 안 했어요. 그냥 카메라 어플, 그 기본 카메라 어플로 찍은 거야, 이 사진은. 아, 존나 억울하네, 갑자기. 아니, 나 진짜 뭐, 한거 없어. 기사 내용이 이제 나 MCN 그 저기 들어간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기사가 올라왔는데 거기다 애들이 화내요 찍으니까 형님 빨간 놈으로 하나 들어갑니다. 아 악플 안 당길 수가 없다. 아, 이제 악플 달면은 상처 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그러네. 넘어갑시다. 아무튼 연예인에게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댄다. 아, 진짜 보상 버드가 받았네. 아 그래? 아예 몰라 넘어가. 그렇지 남 눈치를 잘 보는 나라 혼자서는 밥도 못 먹고 쇼핑도 못 하고 영화도 못 보는 한국인들 자기가 무슨 일을 해도 스스로 남 눈치부터 보는 게 특징인 나라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벗어날 수가 없어. 전 국민들이 서로의 목을 옥죄이고 있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잖아 혼밥 레벨이라 그래가지고 김밥 나라 같은 데서 먹는 거는 먹을 수 있는데 고깃집 같은 데서 혼자 밥 먹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잖아. 자기 인생과 남 인생 비교하기. 아무리 못난 인생이라도 스스로의 길을 꾸준히 가면 되는데 매번 남의 인생과 자기 인생을 비교해가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실패 마인드를 지니고 있음. 이것도 맞지. 그러니까 남은 남, 나는 나.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내 친구, 내 동창 누구는
뭐 어디 좋은 기업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취직 잘했는데 내 처지는 뭐지? 내 처량한 신세는 뭐지? 이러는 거지. 이게 말이 돼? 어? 근데 왜? 근데 나는 진짜 난 여기서 솔직히 난 여기서 벗어났거든. 난 대한민국 사람이긴 하지만 부럽긴 부러운 것들이 있지. 근데 내가 행복해. 그러면 되는 건데 이제 계속 남이랑 비교하면서 자신을 깎아먹고 뭐 오히려 더막 이렇게 그 소극적으로 변하고 그래. 아니 난 진짜로 내나 인생이랑 남 인생이랑 비교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강퇴하지 마. 철박이들 어서 오고. 철박이들 어서 오고. 철구 오늘 방송 잘했어? 오늘 뭐 해서 철구? 말좀 해봐. 자리해, 자리해, 자리해라. 개이 새끼들아. 어서 오이라. 개노잼 방송했어? 아 진짜? 그럼 너네가 얘기를 해. 코트랑 방송을 좀 해라. 철구야. 솔직히 합방했던 BJ들 중에서 코트랑 좀 너가 잘 맞는 것 같아. 근데 이번에는 뭔가 남 까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그런 걸좀 배제하고 즐겁게 방송할 수 있는 걸로 코트가 컨텐츠 짠다니까 철구야 코트한테 연락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너네가 좀 뻐꾸기 좀 날려. 그래야 재밌게 합방을 하지. 인정? 나 인천이잖아. 내가 왜 거기 안 갔는 줄 알아? 내가 왜 강남 안 갔는 줄 알아? 철구 때문이야 얘들아. 아 진짜로 나를 손절한다. 아 그건 장난이지. 무슨 그런 걸 가지고 이간질할라 그래. 나중에 집들이 방송할 때 철구가 그저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집들이 방송에서는 또 한번 이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 예. 노래하는 목이라고? 그래? 아니 나는 솔직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왜 철구 저기 혹뭐 물론 시청자도 많이 찍고 이런 것도 좋고 한데 잘 맞아 나랑. 나는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 맞는다고 느껴. 방송 같이 할때 그때처럼 편하고 즐거울 때가 없었어. 뭔가 개방되는 느낌이었고 뭔가 내가 좀 약간 그 뭐라 그러냐 그 변신하는 걸 뭐라 그러지? 아, 씨발,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아, 씨, 단어가 존나 안 떠오르네. 방송 오랜만에 하니까. 각성하는, 맞아. 각성되는 느낌이야, 진짜로. 그래서 나는 진짜로 내가 뭐 솔직히 뭐 철박이 그 형들한테 내가 뭐 이렇게 잘 보이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내가 방송하기가 너무 좋았고 편했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코트랑 같이 하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앞으로.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오늘 이슈하고 있었어요. 자리하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볼보 트럭의 급제동. 볼보가 트럭을 잘 만드는데 이게 차를 겁나 무겁고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기름값이 장난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5톤 트럭, 이거 5톤 트럭 정도 되겠죠? 예, 요런 거는 엄청 비싸지. 근데 나는 약간 얘네들 그런 로망도 있었어. 미국에 가서 트럭커나 해볼까? 트럭커의 삶이 진짜 뭔가 좀 자유롭고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보헤미안 같은 약간 그런, 자유분방한 삶을 살수 있는 미국 트럭커. 괜찮거든. 계속 운전하는 거야, 그냥. 운전하면서 대륙으로 횡단하고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20시간 운전 가능하냐고? 10개 난 면허 싸. 없어. 이미 외모는 미국 트럭커야. 응, 아니야. 아니야, 씨벌 새끼야. 자, 다음. 대구 급발진 사고. 뭐야? 대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대구 대명동 개대인데 승용차 한 대가 주차 중에 담벼락 넘어가고 추락했다고. 담 넘어 주차 차량 파손하고 곧 뉴스 뜰 듯. 가해자는 60대 산타페 운전자인데 본인 말로는 브레이크가 안 잡혔다는데 개소리 아닌가? 브레이크 대신 악셀 밟은 것 같은데. 운전자들이 사고 낼때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브레이크랑 악셀 착각해 갖고 밟아갖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이거 몇 대를 보상해 줘야 되는 거야? 다음. 아, 나그 블랙박스 영상 중에 진짜 그거 대박이었는데. 급발진 영상. 이따 나올라나? 아, 모르겠다.
그거 대박이던데. 고속도로에서 급발진이 딱 있었어. 그래가지고 갔는데 침착하게 딸이랑 아들이랑 뭐 얘기하면서 삼촌한테 전화해가지고 삼촌이 좀 약간 좀잘 아나 봐 차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급발진이 있었을 때 그거 사고 안 내고 고속도로에서 와 그거 보니까 급발진 진짜 있긴 있나 봐. 근데 이게 기계라는 게그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은 기계는 이상 무로 나오거든. 그래, 아, 그거 대박이더라. 그 영상 어디서 보지? 그거 나올 것 같은데. 급발진 아니라고 뭐라 간다고? 아니, 말이 안 돼. 블랙박스로 본 세상, 그거 같거든? 레이. 이 영상 대박이야. 보면은, 한물처 아저씨 안 나오는 걸로 틀어볼게, 봐봐. 보세요. 이 4인 한 가족이 몰고 가던 차였어. 아버지가 운전하고, 엄마가 옆에 앉고, 뒤에 애기들 앉고. 클락션 졸라 울리고. 봐봐, 이게 주작이 아닌 이유가 이 부분이야. 어떤 차가 차 안에 어떤 그저 뭐야, 이게 아무리 주작으로 한다고 해도 이거를 밟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말이 돼? 딱 상황이 급박해 보이잖아. 부딪히라 그러잖아. 계속 가는 거야. 애기가 삼촌한테 전화했어. 외삼촌한테. 그러니까 엄마한테 바꿔주고 브레이크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진짜 이 가족이 침착하게 이 상황을 타게 한 거야. 대박 아니냐, 진짜? 이게 나는 솔직히 면허가 없고 그러는데 급발진이 있었을 때 옆에서 솔직히 아내분이 뭐 당연히 놀랐는데 침착하기가 존나 힘들거든. 옆에서 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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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해봐 뭐야 브레이크 안 된다고 야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박는 거거든. 근데 옆에서 조금 약간 호들갑을 떨면은 운전하는 사람 더 미치는 거야. 안 줄인다고 이게. 안 줄어들. 기어 저속으로 줄이고 줄이래. 이거 들린대? 바뀌는데 제대로 안 돼, 지금. 제어가 안 된대. 계속하면 점점 줄일 거래. 시동 꺼버리래 그냥. 시동 꺼. 아까 시도 아까 시동도 안 먹. 됐다. 와, 이렇게 한 거야. 이 영상 보니까 진짜, 와, 엄청, 야, 이거 진짜 급발진 있으면 사람 죽는 거지, 이거. 그 옆에다 박는 것도 잘 박아야 되거든. 자, 아무튼,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피는 거 나오면 안 되죠? 뭐야 이거? 대포가 무거워야 하는 이유. 와, 지가 쏘고 지가 날아간 거구나 대포가. 이 사람 날아가고. 자, 우와 이거 신기하다. 이거 좀 약간 신박한데 얘들아, 봐봐.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자의 원룸에서 살아봤다. 자살자의 원룸에서 살아봤었다. 2013년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시절 급하게 나는 원룸을 구하고 있었다. 엄청나게 저렴하게 나온 집이 있었다. 그래 전화를 했더니 방을 보러 오라더라. 그래서 갔는데 생각보다 깨끗하고 괜찮아서 계약하자고 했지. 근데 주인이 전세입자가 자살한 방이라고 싸게 내놨다. 어차피 알아보려면 충분히 알아볼 수도 있고 속이고 싶지도 않아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다 이러길래 찝찝했지만 씨바 당장 잘 곳이 없어 계약은 했다. 또 귀신도 안 믿어서 그냥 괜찮다고 계약을 했는데 우울증 걸린 20대 여자가 자살한 방이었다. 첫날은 존나게 무서웠는데 그래서 일부러 소주를 먹고 잤다. 근데 한 2주 지나니까 씨발 그 여자 생각하면서 딸치게 되더라. 아이 씨발 뭐야! 씨발 귀신 앞에서도 성형은 어쩔 수 없더라. 얼굴은 모르지만 한 공간에 있는 것 같고 귀신하고 있는 것 같아서 리얼 스릴이 있었음. 아, 나 이런 새끼. 훈훈하네. 여침의 가슴이 작으면 좋은 점. 쉽게 퇴사하는 법. 와, 시멘트 존나 흘렸네 이거. 아이고야. 다음 대구 주차장 급발진 사고. 또 급발진 있었어? 어디 보자. 아까 그거구나. 아까 그 사진 그 짤 산타페 아까 그게 그거구나. 야, 이 주장이, 이게 운전자가 주장하기를, 이게 지금 급발진이.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또 그럴싸하다. 이게 지금 R단 노타가 이제 D단으로 딱 10개 싹. 주차의 다리. 이게 R단으로 놓고 있는데 이게 브레이크를 안 밟고 엑셀을 밟은 거지. 그러면서 D단으로 딱 바꾸는데 바로 저기 급발진이 간다. 브레이크 등이 안 켜졌다고. 그지? 이거는 약간 자신을 속이는 것 같다.